남자들은 똑똑한 여자를 안 좋아한다던데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정말로 남자들은 지적인 여자를 안 좋아할까요? 반전에 반전이 있습니다. 아름이님들, 미용시술 11년차 아름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고정 코너로 매력에 대한 논문을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얼굴의 매력에 대한 그런 일이지만 매력은 꼭 여기 얼굴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과학자들이 신뢰하는 SCI급 저널에 실린 매력에 관한 논문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염두에 둘 때 똑똑한 여자를 찾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데이트 목적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93명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논문이 있습니다. 저널의 이름은 저널 오브 퍼스널리티라는 SCI급 저널이고 임팩트 팩터는 3.483,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세계에서 14위에 랭크된 그런 저널이네요. 그리고 이 논문의 인용횟수는 884회로 많은 과학자들이 신뢰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이라는 거죠. 이 논문은 남학생 여학생들한테 당신이 한번 데이트할 때, 성적인 관계를 맺을 때, 또 지속적으로 데이트를 하고 싶을 때, 결혼하려고 할 때 배우자들의 최소 조건, 그 상대자들의 최소 조건을 어떻게 가져가고 싶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사실 여자도 대답했고 남자도 대답하고 다 대답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은 여성이 많기 때문에 여성 위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데이트를 할 때, 성적인 관계를 가질 때, 지속적으로 만날 때, 또는 결혼할 때 최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인 수준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늘은 결혼에 대해서인 거죠. 우리가 일상적인 데이트를 한번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최소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적 수준이 중간쯤 됐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할 대상으로 따졌을 때는 갑자기 요 자리 66%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상위 한 3분의 1에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의외지 않아요? 왜냐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는 남자들은 여자분들의 지적 수준을 그렇게 따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심지어 여성분들의 대답보다 높아요. 자, 이런 논문이 있으면 이후에 후속 연구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후에 계속된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조건으로 남녀 모두 지능지수를 높게 평가했어요. 어느 정도 지능이 높은 것을 좋은 배우자의 조건으로 평가를 한 거죠. 남자, 여자 모두요. 그럼 내가 높은 지능을 가졌다는 거는 어떻게 어필을 할 수 있겠냐? IQ 검사했던 거 이렇게 막 소개팅할 때 이렇게 막 보여주고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런 걸 어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더 없어 보이죠.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지금부터 공부해가지고 막 나 뭐 어디 좋은 학교 나왔다고 알려주고 이거 사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거고요. 또 우리가 좋은 학벌을 가진 우리 정치인들을 보면은 학벌은 높지만 지능이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은 딱히 들지 않죠. 우리가 뭔가 어필을 할 때는 직접적인 어필보다 항상 간접적인 어필이 훨씬 더 잘 먹힙니다. 그래서 이제 후속 연구에서 사람들한테 높은 지능을 보여주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자, 140명의 남성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똑똑한 사람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의 높은 지능을 보여주는 행동 5가지를 적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온 결론은 사실 여러분 진짜 지능이 좋다면 사실 이런 5가지가 자연적으로 해결이 될 텐데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이렇게 지능적으로 이렇게 될 수가 있겠어요? 사실 이거 어렵죠. 다시 태어나야 되나? 이거 보니까 이제 대부분 사회적 지능인 거죠. 이런 사회 지능이 주는 매력에 대해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때를 위해서 뭐죠? 좋아요, 구독. 지능이 갑자기 올라가긴 어려우니까 어떻게 지능이 높은 것처럼 보일 수 있냐 이런 것도 사실 굉장히 궁금하지 않아요? 내가 내 지능을 올리는 건 되게 어렵지만 지능이 높아 보이게 하는 거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왠지. 그래서 제가 두 분의 지인 찬스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좋아요, 구독. 맞선에 나가서 지적이어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문가분들과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지적이다 하면 역시 아나운서죠. 아나운서 생활 오래 하신 윤소영 아나운서님께 통화를 해서 같이 한번 어떻게 하면 맞선 자리에서 지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님. 안녕하세요, 윤소영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맞선을 볼 때 어떻게 좀 지적인 연출이 될 수 있는 팁이나 노하우가 있을까요? 네. 결정하는 양대 산맥이 있습니다. 오, 네네. 바로 네, 네. 이런 아웃핏, 이런 스타일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오늘 복장도 굳이 이 시간에 맞선 나갈 때 있는 복장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약간 아나운서 그 기본 정장이거든요. 이너 어피스에 핏이 좋은 재킷. 네네. 이런 거 이제 차려입고. 그리고 애티튜드. 어, 네네네. 근데 이 애티튜드 딱 세 가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 네. 말투, 네. 그리고 눈빛.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네네. 지적인 자세가 따로 있나요? 항상 정수리 쪽에서 누가 나를 이렇게 당긴다고 생각하고 자세를 우선 곧게 하시면 그 네. 사람의 이미지가 한 50%까지는 훨씬 달라요. IQ도 벌써 한 10 이상 올라간 느낌이 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말투. 네. 지적으로 보이려면 말 끝을 흐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말아줘야 돼요.
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받았어요. 말이 좀 들어가려고 할 때, 네. 아, 아직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아, 차라리 그냥 딱 떨어지게. 네. 잘 모르겠어요. 하지 마시고, 네. 아직 생각을 못 해봤어요. 아, 완전 핵꿀팁이네요. 네네. 미러링. 미러링이요. 칼날을 네.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네네. 그리고 조금 더 직접으로 보일 수 있는 발음과 목소리에 관해서는 네. 실은 이름이 그냥 소영 아나운서거든요. 네, 제가 여기다 띄워드릴게요. 네. 제가 네 놀아오셔서 네. 꿀팁도 얻어가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서영 아나운서님의 꿀팁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팁을 알려주실 채널은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 몸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 채널 운영하고 있는 몸장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제 맞선 시장에서 우리가 좀 어드밴티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팁 같은 게 있을지. 그 관심 분야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여성분이 네. 어떤 화장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성분은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내가 아무리 화장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방에게 어필하기에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 예습을 조금 해가는 건 네. 괜찮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하는 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해주고 네. 그 사람과 같이 맞춰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조금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게 진짜 예습이 제일 핵심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날 때 네.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계속 그거에 대해서 내가 말하기보다 상대방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는 느낌으로 바디랭귀지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서 살짝 고개를 기울인다거나 아, 그리고 그 유재석이 많이 하는 바디랭귀지인데 좌우퉁하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질문을 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네. 사람을 딱 보고 결정할 수 있는 건 그 사람의 복장이잖아요. 아, 제가 네. 방금 아나운서님이랑 통화를 했거든요. 아나운서님도 아, 예.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네, 맞아요. 아, 그래서 조금 지적여 보이는 오피스룩이나 정장 같은 느낌으로 차려입고 상대방과 대화를 맞춰나가면서 감정적인 어떠한 그런 라포를 형성해 나간다면 조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말씀도 너무 잘하시네요. 그러면 예?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님 채널에 가셔서 우리 아로미님들도 많이 이제 심리학 지식을 많이 쌓아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몸장님 들어가세요. 네, 이렇게 지적인 이미지를 연출할 수 있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와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 많이 되셨죠? 자,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거는 지능의 최소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거지 내가 최고로 똑똑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또 뭐라는 거야 하실 텐데 자, 또 다른 SCI급 논문인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라는 논문에 실린 내용이에요. 자, 이 논문에서는 278명의 남자분과 276명의 여자분을 모시고 3분 스피드 데이팅을 했어요. 외모랑 이제 지적 능력, 지성을 평가를 하게 한 다음에 다음에 데이트를 하고 싶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론만 제가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쪽으로 갈수록 남자분이 여자분을 되게 지성적이라고 평가를 한 거예요.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다음에 만나고 싶다, Yes or No로 표시를 했어요. 그랬을 때 한 8점까지는 점점점점 데이트를 신청할 예스라고 할 확률이 높아지고 8점부터는 9점, 10점은 좀 떨어져요. 신기하죠? 외모는 내가 똑같이 매력적이라고 판단했는데도 너무 똑똑하다고 하면은 데이트 신청할 확률이 좀 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자신감이 없어서 약간 그런 것도 있겠죠? 근데 사실 뭐 저희같이 보통 사람들은 뭐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똑똑한 척 하려고 해도 상대가 나를 9점, 10점으로 판단 안 해줄 가능성이 훨씬 높잖아요, 사실. 놀면서 배우는 심리학의 몸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윤소영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통점이 있죠. 내가 말을 많이 하기보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줘라. 그리고 이제 똑똑하기로 9점 10점의 여자분들이 데이트를 받을 확률이 좀 줄었던 거는 이제 논문에 이제 제한점도 있는데 다음에 데이트 하고 싶냐 안 하고 싶냐로만 예스와 노로만 정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논문은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할 거냐라고 물어보고서 다시 디자인을 하면은 또 9점 10점의 여자분들이 또 인기가 있을 수도 있죠. 이 논문은 결혼 상대자로서 물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한계는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의 결론. 남자들은 잠깐 만날 여자와 결혼할 여자를 볼 때 보는 기준이 다르다. 결혼할 때 남자들은 똑똑한 여자를 찾는다. 아름닥터 인스타그램 아름닥터의 5분 근황이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세요.